안녕하세요, 조블리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어 러쉬 3강입니다. 1강에서는 프리미어 러쉬 PC편 알려드렸고, 2강에서는 프리미어 러쉬 모바일편, 드디어 3강에서 프리미어 러쉬랑 프리미어 프로 연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미디어 추가하는 꿀팁하고요, 다양하게 SNS로 공유하는 방법 소개해드리고 바로 프리미어 프로 연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우리 프리미어 러쉬 켜볼까요? 네, 저는 프리미어 러쉬를 켰고요. 지난번에 편집했던 서울숲 프로젝트를 이어서 작업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숲 나들이를 클릭해볼게요. 네, 여기서 미디어를 추가하고 싶다면요,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플러스 버튼 누르고 미디어를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뭐 바탕화면에서도 불러올 수 있고, 미디어 브라우저를 클릭하시면 다양한 경로에서도 불러올 수 있고,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파일에서도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탕화면에 있는 영상을 불러올게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추가할 때도 눌러서 순서를 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불러올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클릭할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클릭하면 어떤 게 좋냐면, 이 영상 전체를 불러오는 게 아니라 내가 불러오고 싶은 구간만 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구간만 불러올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단축키가 있습니다. 우리 소스 모니터 패널 배울 때 I, O, 시작점, 종료점 배우셨죠? 그래서 여기서도요, I랑 O 누르면 단축키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I 누르면 이렇게 시작점이 잡히고요, 여기서 O 누르면 종료점이 잡혀서 이 부분만 가져올 수가 있어요. 지정을 하고 여기 추가 있죠? 추가를 누르시면 되시는데, 이 재생헤드 있는 곳 뒤에 불러와져요. 내가 만약에 여기다 놓고 불러오면 여기다가 삽입이 되겠죠. 보세요. 추가 눌렀더니 바로 재생했을 때 있었던 곳 클립 뒤에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추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쉽게 불러올 수가 있고, 이 영상뿐만 아니라요, 다시 나가려면 여기 누르시면 되세요. 여기 눌러서 음악을 불러올 때도 다 불러오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구간 있죠, 원하는 구간만 지정해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지정하고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음악이 불러와지죠. 숫자 눌러서 저는 꺼볼게요. 그리고 이 음악은 그냥 보여드리려고 한 거기 때문에 지울게요.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디어를 원하는 구간만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프리미어 러쉬에서 편집하는 방법은 1강, 2강에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편집한 거를 어떻게 SNS에 공유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편집을 다 하시고요, 여기 공유 버튼 있죠?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이 영상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로컬 부분은 내 컴퓨터에다가 저장한다는 거고요. 만약에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그리고 비엔스에다가 이제 업로드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가 비엔스 홈페이지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작가들이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겠죠. 이 비엔스 웹페이지 한번 둘러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채널에다가 바로 공유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네 가지 정도뿐이지만요, 점점 다양하게 더 확대가 된다고 해요. 근데 사실 네 가지 정도면 충분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튜브에 어떻게 업로드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유튜브를 클릭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되세요. 구글 로그인을 하시면 되시는데, 저는 미리 로그인을 해놨고요. 여기 재생 목록 보면 내가 이미 지정한 재생 목록까지 이렇게 연동이 돼요. 신기하죠? 그래서 어디다가 올릴 건지, 뭐 프리미어 러쉬 강좌에다가 올릴 거면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제목 써주시고 설명 써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 영상을 공개할 건지 비공개할 건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태그, 검색 잘 되게 태그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스케줄 보시면, 누르시면 여기서 바로 예약 기능도 돼요. 신기하죠? 그래서 내가 언제 올릴 건지 이렇게 예약할 수도 있고요. 고급 설정 눌러보시면 사전 설정이 있어요. 내가 해상도를 어떤 거 할 건지, 4K까지 되죠. 4K까지 되고, 여기서도 프레임 속도도 지정할 수 있고, 다 이렇게 클릭만 하면 간단하게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썸네일이죠. 썸네일도 여기서 바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내가 영상에서
어느 부분을 썸네일 할까 해가지고 고르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을 썸네일로 하고 싶다 이러시면요, 이렇게 체크해 두시고 현재 프레임 설정만 딱 눌러주시면 이게 썸네일로 돼요. 너무 편리해요. 그리고 나는 영상에 있는 거 말고 그냥 내가 만든 이미지를 썸네일로 하고 싶다 하시면 미리 만들어 놓고요, 사용자 정의 축소판을 눌러서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썸네일을 클릭하고 열면은 이제는 이게 썸네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리미어 러쉬가 좋은 게 뭐냐면요, 이 SNS에 영상을 공유할 때 그 해당 사이트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유튜브면 이 안에서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지정을 하고 여기 내보내기만 누르면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은 정말 좋아요. 그래서 활용 한번 잘 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네, 프리미어 러쉬 사용법은 제가 1강, 2강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만 이제 알아도요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프리미어 프로랑 프리미어 러쉬랑 연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과연 내가 프리미어 러쉬에서 편집한 모든 것이 프리미어 프로로 넘어갈까 궁금하시죠?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한번 추가해 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지금 프리미어 러쉬에 디졸브 들어갔거든요. 과연 프리미어 프로에서 디졸브가 들어가는지 일단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확인할 거는 이렇게 우리 텍스트 템플릿 있죠? 텍스트 템플릿도 잘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볼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레오파드 6G 거북은요 최대 40에서 50cm까지 커지고요. 네, 그때 제가 2강에서 이렇게 바로 모바일에서 녹음을 했잖아요. 녹음을 한 파일도 있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자동 더킹 된 부분도 과연 프리미어 프로에서 불러올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볼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제가 현장음을 음소거를 해놨어요. 여기 클립을 보시면 회색 처리가 되어 있죠. 이 부분도 프리미어 프로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잘라내기도 아마 프리미어 프로에서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잘라놓고 가로 위치도 한번 변경해보고 회전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가져가 볼게요. 이 옆에는 한번 색 보정을 해볼게요. 여기 눌러서 편집에 들어가서 노출도 올려보고 대비도 올려보고 뭐 이렇게 만져봐서 과연 이대로 들어가는지 해보고, 여기 고급 보면은 비네팅 할 수도 있거든요. 이 모든 게 이제 프리미어 프로에서 들어가지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해볼게요.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 프리미어 프로로 한번 넘겨볼게요. 다른 거 만지실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작업을 하신 다음에 그냥 파일 가셔서 프로젝트 닫기 하시고 프리미어 프로를 켜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프리미어 러쉬를 불러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프리미어 프로 버전이 2019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불러올 수가 있어요. 네, 2019를 열면 프리미어 러쉬 프로젝트 열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프리미어 러쉬를 이렇게 누르면요 자동으로 동기화가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자동으로 동기화가 되는 건요 여기 프리미어 러쉬에 여기 부분 있죠, 프로젝트 옵션에서 동기화를 켜놓으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가 동기화가 끄기만 됐다면 동기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동기화를 반드시 켜주시고 불러오셔야 동기화가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 프리미어 프로에서 서울숲 나들이를 불러올게요. 클릭만 하시면 되세요. 네, 프리미어 프로에서 프리미어 러쉬 프로젝트를 불러왔어요. 보시면요, 네, 프로젝트 패널에 보시면 모든 영상이 이렇게 불러와진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타임라인 패널에 봐도 프리미어 러쉬에서 편집한 그대로 이렇게 불러왔어요. 네, 이렇게 템플릿 잘 불러와졌고요. 아까 디졸브 했었죠? 그래서 디졸브도 이렇게 잘 넘어옵니다. 디졸브도 이렇게 잘 넘어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 안녕하세요, 조블리입니다. 네, 여기 말할 때 제가 말하고 있으니까 프리미어 러쉬에서 자동으로 배경음악을 줄여줬죠. 자동 더킹이 되었었는데 실제로 음악이 지금도 줄어들죠. 매일 집에서 인사드리다가요. 네, 그래서 자동 더킹까지 저절로 불러옵니다. 신기하죠? 다 불러와져요. 아까 여기 제가 녹음한 거 있죠? 레오파드 6G 거북은요 최대 40에서 50cm 여기 제가 핸드폰으로 녹음했던 그 녹음 파일까지 저절로 이렇게 불러와져요. 그래서 이렇게 프리미어 프로에서 이어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분명 여기 오디오 채널이 하나밖에 없는데 음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음성이 합쳐진 건가? 이럴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 오디오가 불러와줘야 돼요. 불러와줘야 되는데 지금 트랙에선 안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를 그냥 이렇게 내려보세요. 이렇게 내리면 내려지는데 바로 이 아래 숨겨져 있어요. 지금 트랙이 오디오 33번, 34번 트랙으로 불러와줬어요. 아마 이거는 지금 오류 같은데 이런 오류들은 업데이트를 통해서 차츰 나아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트랙 33번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여기 꿀팁 한번 드리자면 내가 사용하지 않는 빈 트랙을 지우고 싶다 하시면요. 여기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되세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트랙 삭제를 선택해 주시고 보시면 오디오 트랙 삭제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모든 빈 트랙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면 사용하지 않는 빈 트랙은 다 삭제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다 삭제가 되고 이제서야 이렇게 저절로 불러와지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오류가 나타난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배경음악 그리고 제가 내레이션 했던 거 이렇게 다 불러왔고요. 현장음까지 불러왔어요. 지금 여기 현장음이 회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회색은 왜 그러냐면 제가 프리미어 러쉬에서 여기 현장음이 시끄러워서 음소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프리미어 프로에서도 이렇게 음소거 사용 안함으로 표시가 돼서 이렇게 색깔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부분까지 잘 불러와 줬습니다. 이 부분 아까 저희 자르기 했었죠. 자르기하고 회전 이런 것까지 그대로 불러와 줘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여기서 수정할 수 없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거를 누르고요. 효과 컨트롤 가시면 신기하게 이 자르기 효과가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어서 수정을 할 수가 있고 물론 동작 부분에서도 수정을 할 수 있겠죠. 되돌리고 싶으시면 여기 새로 고침 누르면 되돌아가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되돌아가면 원래대로 영상으로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쵸.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뭐든지 다 가능하니까 프리미어 러쉬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게 이 부분 우리 색 보정 했었잖아요. 이 색 보정까지 다 불러와줘요. 보시면 여기 색상 패널 가볼게요. 색상 패널로 가보셔서 여기 기본 교정 누르면 아까 저희 노출, 대비, 밝은 영역, 흰색, 검정 이런 거 다 프리미어 러쉬에서 조정했잖아요. 그 수치까지 다 불러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을 할 수가 있고 아까 비네팅 했었죠? 비네팅도 여기서 보이시죠? 여기서 다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다 하시면 여기 원형 클릭 두 번 클릭하면 되돌아가요. 원래대로 이렇게 되돌아갑니다. 여기도 누르면 원래대로 되돌아가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색 보정을 이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은요, 프리미어 러쉬에서 한 모든 효과들은 프리미어 프로에서 다시 조정할 수가 있고 다시 편집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쉽게 프리미어 러쉬랑 프리미어 프로랑 연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 이렇게 프리미어 프로에서 편집했던 이 프로젝트를요 다시 프리미어 러쉬로 불러올 순 없어요. 프리미어 프로는 프리미어 러쉬를 불러올 수 있지만 프리미어 러쉬는 프리미어 프로를 불러오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프리미어 프로가 최종적으로 편집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네, 이 프리미어 러쉬는요 프리미어 프로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계신다면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 프리미어 러쉬 합친 가격이 1년 약정했을 때 24,000원인 거고요. 그리고 나는 프리미어 프로뿐만 아니라 애프터 이펙트, 포토샵, 일러스트 등등 어도비 제품을 많이 사용한다 싶으면 모든 앱을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학생이다 싶으시면 학생 가격이 또 따로 있어요. 모든 어도비 제품을 한 달에 23,100원으로 누려볼 수 있으니까요. 나에게 필요한 제품은 어떤 것인지 확인 꼼꼼하게 하시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프리미어 러쉬 강의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프리미어 러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프리미어 러쉬에 대해 자세한 정보도 아래 더보기란에 남겨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네, 요즘 너무 더워서 그런지 하루에도 몇 번씩 폭염주의보 문자가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관리 꼭 유의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